그 개인적으로 이제 마침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샘 알트먼이 뭐 9천조 원 보셨어요? 아, 예. 네, 뉴스 봤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약 5배, SK하이닉스의 약 20배, 인텔의 약 10배, TSMC의 약 3배에 달하는 전세계 반도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가총액을 달성한 엔비디아는 현재 명실상부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2022년 3월쯤에 엔비디아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시기에 놀랍게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때가 전고점 대비 약 40% 급락한 상태였죠. 아, 제가 당시에 고정 댓글로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저는 한 주도 없었고 그래서 슬픕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와, 엔비디아가 무려 3배 이상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만약에 그 소주 스타트업 한다고 썼던 돈을 여기다가 넣었으면 지금 송도에 한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아무튼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22년 만에 아마존을 제쳤고 장중 전세계 시총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렇다면 왜 증권가와 현업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를 최고로 꼽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빙을 비롯해서 생성형 AI들은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GPU가 필수거든요. 뭐 A100이라던가 H100 하나에 수천만 원 정도 하는데 AI 하려면 이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먼도 자기한테 9천조 원 주면 자기가 반도체를 뭐 혁신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글로벌 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 명 혹은 어떤 기업 하나가 지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에는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ASML의 EUV이고 EUV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독일의 자이스인데 샘 알트먼 혼자서 9천조 원을 받는다고 한들 이거를 혼자서 한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아무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기술력?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저도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커뮤니티들에 엔비디아를 검색해보면 엔비디아 주가라든가 엔비디아 지금도 고점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 직접 찾아가겠죠? 감사하게도 엔비디아가 초대를 해주셔서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들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그럼 엔비디아가 아주 옛날에는 단순한 이제 그래픽 표시업체에 가까웠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는데 그 배경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CUDA라는 게 나왔고요. 네네. 그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그 계산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게 AI 처음 이제 딥러닝 하셨던 분이 GPU 칩을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AI 이제 돌리는 연산을 했는데 그게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가 한번 나오면서 이거 되게 새로운 거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가져다가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커진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네. 저희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지금 큰 붐이 일어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그런 GPU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기초를 많이 다져놨고 그걸 바탕으로 많이 AI 산업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되게 어려웠던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밑반을 깔아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 그냥 그래픽 카드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커다란 슈퍼컴퓨터 이런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포스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를 묶어가지고 뭐 이 방에 컴퓨터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요거 하나가 컴퓨터 한 대처럼 돌아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챗GPT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래픽 카드가 하는 게 아니라 서버 레벨에
크게 돌아가고 여기에는 이제 뭐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 신뢰도가 상당히 네. 높아야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 흔히 이제 사용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CPU는 박사 한 명이고 네. 그래픽카드는 일반적인 노동자 한 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제 흔히 비유를 드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박사 한 명 만드는 것과 노동자 만 명을 만드는 것과 뭐가 더 어렵냐고 하면 노동자 만 명 만드는 게 어려운 네.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엔비디아의 기술적인 강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 말씀드린 이제 GPU 프로그래밍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저희가 멈춘 게 아니고 아, 가속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속하는 회사. 가속하는 회사. 그래서 그래픽도 하나의 예전에 이제 그래픽 분야를 가속하기 위해서 이제 GPU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AI가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AI를 가속하는 걸 만들어요. 노동자 여러 명을 막 개수를 늘린다 이런 네. 것도 하나의 개념이 되겠지만 뭐 만 명이 됐고 100만 네. 명이 됐는데 일을 분배해 주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네. 연동이 돼서 같이 일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픽카드 아까 이 방을 다 채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채워졌을 때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동이 되고 공유하면서 내가 이 일하고 있을까 넌 저 일해 이런 걸 공유하면서 분배를 잘 해야 되잖아요. 소통이 서로 또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MV링크라고 해서 각각의 그래픽카드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네. 코어 안에서도 이 인공지능의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맞게끔 뭐 도끼질 할 때 이렇게 도끼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AI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도끼질하는 게 좋고 어떤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원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드웨어를 같은 연산이라도 어떤 방식의 특별한 방식이 들어가면 좀 더 가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연구해서 현재 AI 알고리즘에 맞게끔 개선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발전사들을 최근 한 5년 동안 보다 보면 어찌 보면 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2019년, 2021년 이때는 이제 한창 가상화폐 막 뜨고 있을 때 그때 한창 엄청 인기가 많았고 지금 또 AI 한창 뜨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준비된 운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이제 가상화폐는 저희가 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뭐 가능성을 열어놨더니 네. 그냥 쓰는 거에서 끝났어요. 아, 근데 이제 네. 좀 인공지능은 좀 다른 게 네. 이게 가상화폐는 알고리즘이 그게 뭐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진짜 상당히 초기 단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소비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희가 다 최적화 시켜가지고 그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랑 다르게 AI 쪽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계속 최적화를 해오고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왔거든요. 처음에 운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거고요. 네.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더 발전된 것들을 계속 이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주요하게 작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이라든가 해외 스타트업들에서 특정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제쳤다 이런 네.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여러 이제 회사들한테 마케팅적인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엔비디아를 제쳤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이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자로서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네. 잘할 수는 있겠죠. 네. 그 거기에 포커싱을 했으니까 그걸 네. 노리고서 그걸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라는 게 딱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융합돼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레고 블록을 만드는데 네. 뭐 이렇게 생긴 블록은 어떤 사람이 되게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AI 시스템을 만들 때는 그 한 블록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록이 조합돼서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특정 한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여러 분야를 더 골고루 잘 쓸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CES 같은 거에 참여를 이제 예전보다는 좀 힘을 더 주는 게 GTC라는 자체 행사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봐도 되는 건가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참여를 하세요. 아, GTC예요? 네,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 600개 정도의 세션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개요? 네,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참여를 해서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GPU를 이용한 AI 발전에 큰 장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어떤 트렌드가 지금 있고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말하는 앞으로 AI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대중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 대중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무료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한글 자막이 있나요?
저희가 키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막을 제공을 하고요. 네. 그 키노트가 이제 젠슨이 나와서 네.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 삼성도요. 삼성 KT하고 참석해서 세션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뭐 메타라든지 네. 오픈 AI라든지 구글 이런 회사들이 참석해서 발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연사들 또 이 정도 기업들이면 이거 학회 같은 데는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 뭐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네. 행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무료는 아니에요.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 참여하시면 어떤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SOD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SOD 채널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GTC에 등록하신 SOD 구독자분들 한 네. 분에 저희 CES 2024에서 공개되었던 지포스 RTX 4080 슈퍼 한 대를 증정합니다. 4080 슈퍼요? 네. 한 대요? 저도 좀 안 되나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저도 좀 좋을 것 같은데 4080 한 대를 추첨해서 주시는 건가요? 네. 신청했다. 네. 인증샷 하나만 첨부하시면 바로. 인증샷 하나만 첨부하면 저도 못 받는 건데 주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마침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셀 알트먼이 뭐 9천조 원 보셨어요? 아, 예. 네, 뉴스 봤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민한 주제 뭐 회사에 네. 뭐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냥 뭐 그만큼 다른 건 모르겠고 그만큼 네. 인공지능 시장이 크다. 네. 뭐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거의 시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를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보고 있구나라고. 뭐 금액으로만 보면은 사실 네. 뭐 여러 네. 탑 회사의 뭐 주가 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니까. 근데 그만큼 AI 반도체 칩을 수요가 높다는 것처럼 전 들렸거든요. 9천조 원을 받아서 만약에 진짜 했다 한다 할지라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축적했던 노하우라든가 경험들을 근시일 내에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사람이 해놓은 거를 네. 뭐 다 하겠다는 의도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그냥 저한테 9천조를 줘도 저는 네. 제가 못하잖아요 사실. 네. 내가 천재라면 할까요? 모르겠는데 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뭐 이거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의 산업 구조하고 뭐 아무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큰 금액이다. 뭐 그 정도 큰 금액이다. 큰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젠슨황이 GTC에서 생성형 AI를 두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이폰 모먼트라고. 네. 이게 챗GPT로 인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고 이제 CPU 중심이던 IT 시장이 GPU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I를 이제 학습시키는 데 의존했다면 네. 지금 학습한 걸 어떻게 잘 쓰냐 이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 챗GPT가 좀 파급 효과를 이뤄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도는 경우였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씩 내가 비용을 내고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점점점 내 컴퓨터에서 돌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인퍼런스를 클라우드에서만 쓰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온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는 4080 슈퍼 네. 그래픽 네. 카드에서도 저희가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LLM 같은 것들을 내 컴퓨터에서도 직접 돌려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한 그 임원분은 그런 말씀을 이제 언론사에서 하시더라고요. 2024년은 말씀하셨던 대로 AI가 우리가 쓰는 이런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네,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AI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사용을 하고 네.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네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맞죠. 그래. AI는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막 출발했다.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책도 한번 선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3월에 그 네. GTC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세션도 한 600개 정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모든 세션을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일단 키노트는 저희가 한글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키노트는 반드시 한 번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600개 세션을 다 하나하나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제목만 보셔도 AI가 어떻게 가고 여러 분야에 쓰이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GTC에서 나타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실생활에 나타나요. 실제로 앱들이. GTC가 몇 년 앞서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기 참석해서 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뭐 투자를 원하시는 스타트업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있는 제목만 보셔도 어떤 걸 연구하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사무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